안녕하세요. 플라즈마 제트를 이용한 유체 표면의 안정화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드릴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최원호 교수입니다. 2000년대 들어 플라즈마를 의학, 농업, 식품 분야에 활용하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상처 치유, 피부 재생, 살균, 공중위생, 의료용 멸균 등에 활용되고 있고 플라즈마 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종자발화, 식물 성장 가속, 식물질 합성, 식품 안전성 증진 등 농식품 분야에 활발하게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학이나 농식품 분야에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보면 피부 재생이나 창상 치료 등을 위해서 수분으로 덮인 피부를 플라즈마로 처리할 때라든지 물을 기능성화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로 물을 처리할 때처럼 플라즈마와 액체의 경계에서 여러 복잡한 물리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플라즈마가 있는 기체와 액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특히 경계면의 유체 역학적 불안정성에 관해서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컵에 물을 담아놓고 빨대가 물에 닿지 않게 하면서 후 하고 불면 수면이 파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빨대를 세게 불면 불수록 더 깊이 파이다가 어느 이상이 되면 수면의 모양이 매우 불안정해지다가 물이 튀는 것을 관찰하셨을 텐데요. 이 현상을 실험체에서 잘 관찰하기 위해서 그림처럼 투명한 접시에 물을 담고 노즐을 통해 가스를 불어넣어주면 컵과 빨대 실험에서 보신 것과 같은 결과, 즉 가스 유량이 클수록 수면이 더 깊이 파이고 어느 이상이 되면 수면이 불안정해져서 물이 튀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튀김 현상은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방울의 생성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가스 흐름에 의한 전단 현상입니다. 바닷가에서처럼 해수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바닷물보다 큰 속도로 바람이 불면 공기와 물의 속도 차이 때문에 경계면에 파동이 생기다가 점점 심화되면 경계면이 불안정해져서 물방울이 생기면서 튀게 됩니다. 이렇게 유체 흐름에 의한 전단 현상은 구름에도 생겨서 특이한 구름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경계면의 이런 불안정성 현상이 바로 컵 물과 빨대 실험에서처럼 가스 제트가 물에 입사할 때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만약 일반적인 가스 제트가 아니라 가스를 이온화시킨 플라즈마 제트가 있으면 수면 모양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래 고민을 했는데요. 이런 가스, 플라즈마, 액체가 있을 때 경계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헬륨 가스가 이온화되어서 플라즈마가 있을 때 수면에서 관찰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관찰됩니다. 첫째는 동일한 가스 유량에서 수면이 더 깊이 파이고, 둘째는 파인 경계면은 불안정해져서 진동을 하다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경계면이 깨끗한 모양을 보입니다. 동일한 가스 유량에서 물 경계면이 더 깊이 파인다는 것은 물 표면으로 공기가 미는 힘 외에 플라즈마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무슨 힘이 물 표면을 민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희가 밝히는 결과에 의하면 플라즈마가 있을 때 수면이 더 깊이 파이는 이유는 바로 플라즈마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유체 역학적 힘이 중성 가스를 밀어서 가스 흐름, 즉 바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 내의 전기 유체 역학적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성 기체의 흐름, 즉 전기풍은 지구의 전리층과 열권, 목성 대기, 토네이도, 번개와 동반된 폭우 등 자연적으로도 일어나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MIT 그룹에서는 약 2kg짜리 비행기를 만들고 뒷부분에 플라즈마를 만들어 초속 5m 정도로 50m 이상 날아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펠러 없이 플라즈마가 발생시킨 전기풍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제작해서 올려놓은 전기풍의 사례는 유튜브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본 연구의 결과인 중성 헬륨 가스 제트만 있을 때, 그리고 플라즈마가 있는 헬륨 제트의 경우 수면의 변화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있는 헬륨 제트의 경우 전압 펄스의 폭이나
펄스 높이 등과 같이 플라즈마를 만드는 조건에 따라서도 수면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험적으로 관찰한 현상을 물리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체와 액체의 이상 유체 모델과 플라즈마 모델을 세워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플라즈마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장시간의 계산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 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플라즈마 내에 존재하는 공간 전화 분포에 의해서 수면 근처에 매우 강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중성기체 입자에 전달되는 전기유체 역학적 힘이 경계면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과연 이 정도의 힘이 수면을 더 깊이 파이도록 강한 전기풍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전기유체 역학적 힘을 포함해서 경계면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빨간색 곡선은 플라즈마가 없을 때 중성 가스만에 의한 수면 모양이고 전기 유체 역학적 힘을 포함해서 계산한 결과를 오른쪽으로 약간씩 이동해서 곡선으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불안정성 때문에 수면이 진동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의 경계면이 깊이 파인 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정확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실험 결과를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면이 깊이 파이면서도 경계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플라즈마가 만들어내는 수면과 나란한 방향의 전기장이 경계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액체 또는 물로 입사되는 가스제트가 있을 때 공기와 물 경계면의 안정화 문제는 사실 연구자들의 오랜 숙제였는데요. 본 연구는 플라즈마가 있는 가스제트의 경우 수면의 파임 정도가 심화되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실험과 전산 모델링으로 밝혔고 그 원인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플라즈마의 기초과학적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플라즈마 유체 제어 분야를 확대하고 활용을 가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